라피도 아모스 저 배로 가야 돼. 진짜 배 저 패선이네. 패선이 움직이지 않는 선. 저 패선이네. 패선이 움직이지 않는 선. 진짜? 아 진짜? 진짜요? 저 패선으로 갑시다. 패선에 그 밑에 보면 물고기 집들 많아. 여기가 다 모래잖아. 근데 저런 데 물고기 집들이 이제 형성이 돼갖고 있거든 얘네들이. 잡을 수 있는 어종들이 좀 다양하죠. 맞습니다. 더 이상 저기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거기는 헤엄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. 아 진짜? 그래서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 큰 배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 근처에 정박을 해놓고. 아 여기 배가 들어가게 수영으로.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딱 멈추죠. 와 저거 배 아, 진짜네. 대박이다. 같이 내리라. 내리나요? 같이 내려라. 이쪽에 한 명만 더 와서. 네네. 걸릴 수도 네. 있고 하니까 이렇게요? 아니 잠깐만 너무 아니면 눕혀봐. 안 찍히니까 자 들어 일단 올려 올려. 어 되게 무거워 보인다. 자자 같이 같이 좀 좀만 이쪽으로 밑에 밧줄 밟으면 위험해요. 조금만 밀어줘봐. 하나 예 아예 아, 잠깐만요 예 예 아, 예. 이렇게 조금만 밀어줘봐. 잠깐만요 잠깐만 발 조심해. 됐어요. 자 아유 아 눈 네, 여기 안 붙고 있어. 닥칠 내렸다 내렸다. 닥칠 내렸다 내렸다. 내려가자. 준비해서 우리 그 섬팀과 저기 섬도 가보고 저기 그 난파선 네. 저기도 좀 가서 그 고기 포인트 좀 찾아보고. 아 그리고 이 근처에서 또 어디 돌아보고. 드디어 본격적인 해적 생존 시작. 세 팀으로 나뉘어 주변 탐사를 나가기로 합니다. 저는 캐리비안 그 벨리즈 그레이트 블루홀 상공을 스카이다이빙으로 내려와서 그 블루홀에 들어갔잖아요. 그때 기억이 바다가 너무 이뻤거든요. 언제 내가 다시 여기 올까. 다녀와. 야, 조심히 갔다 와. 민호 화이팅. 민호 공주 돼서 와. 오. 와, 그냥 뜨는구나 몸이. 시원해 보인다.